네, 박진경 추도비 옆에 당시 역사를 명시한 4.3 안내판 설치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도의회에 제출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4.3 지원가 답변을 좀 들어봤는데 이게 좀 더 황당을 했고요. 박진경이 30만 도민 모두를 희생시켜도 무방하다고 발언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따져 물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4.3 지원가 공무원이 박진경 발언 사실 여부를 운운하는 건 이 진상조사 보고서 내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거기도 한데요. 예. 정부가 바뀌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소개 신경 써야 될 게 많아서 행정 편의주의가 조금 발동된 것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누구보다 4.3의 역사를 바로 세우기에 앞장서야 할 제주도가 민원을 손쉽게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 편의를 더 앞세운 듯한 느낌을 좀 지울 수 없습니다. 두 달 넘어서야입니다. 두 달 넘어서야? 네. 뭐죠? 뭐가 두 달이 지났습니까? 네. 박진경 추도비 옆에 당시 역사를 명시한 4.3 안내판 설치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도의회에 제출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아, 예.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추도비 철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시민사회단체가 올바른 역사인식을 위해서 안내판 설치를 요구했던 것이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 지난 4월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제주도의 답변만 남은 상황이었는데요. 지난 4일 제주도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금 황당한 입장이었는데요. 제주도는 현재 진행 중인 4.3 추가 진상 조사 보고서가 완료된 뒤 그 내용을 토대로 객관적인 사실을 파악 자문단을 구성해 안내판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진경은 1948년 5월 연대장 취임사에서 제주도민 30만 명을 희생시키더라도 무방하다라고 밝힐 만큼 적극적으로 4.3 진압을 지휘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발간한 4.3 진상조사 보고서에도 여러 페이지에 걸쳐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고요. 그러한 인물의 죽음을 기리는 추도비가 아이러니하게도 제주시가 훤히 내려 보이는 언덕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4.3 단체를 비롯해서 여러 시민단체들이 철거를 요구했었죠. 네. 근데 이제 철거가 안 되니까 추도비에다가 철창 구조물을 씌우는 퍼포먼스도 벌였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런데 행정은 철거를 두고 찬반 의견이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 이런 판단, 판단해야 된다 하고 유보적 입장을 취했었고요. 그래서 당시 역사를 명시한 안내판 설치라도 해달라 한 겁니다. 그 안내판 설치를 해달라고 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나온 건데. 네, 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4.3 추가 진상 조사 보고서가 있으니까 이게 완료가 되고 나면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안내판 설치를 검토하겠다 이 내용이 되는 거군요. 네, 이게 4.3 지원가 답변 4.3 지원가 답변을 좀 들어봤는데 이게 좀 더 황당을 했고요. 박진경이 30만 도민 모두를 희생시켜도 무방하다고 발언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 그 후손분들. 네, 네, 맞습니다. 박진경 추도비가 논란이 되자 그 후손이 4.3 지원가를 찾아와 후손의 주장에 따르면 박진경이 그런 발언을 했다는 근거는 박진경은 살해한 군인이죠. 손선우 하사의 구두 주장일 뿐이고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따져 물었다고 합니다. 진상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 자체가 아니라 추가 진상 조사가 좀 필요하다라는 입장인 거니까요. 그래서 보고서가 박진경을 저격한 군인의 증언만 들고 있긴 하다며 근거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식의 그 답변을 제주도가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는 사실과 좀 다릅니다. 진상조사 보고서 218쪽과 219쪽을 살펴보면요. 손선우 하사의 증언 이외에도 김익렬 장군의 실록유고 4.3의 진실과 박진경 참모였죠. 임부택 대위의 증언 등 다양한 출처를 통해서 박진경 발언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특히 217쪽부터 221쪽에선 박진경 연대장의 진압작전과 그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조덕송의 증언인데요. 조덕송이라고 하면은 그 당시 그 취재했던 종군 기자 얘기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는 당시 포로의 모습을 12살에서 13살 되는 소년이며 60이 넘은 늙은이며 부녀자까지 무엇 때문에 폭도로 규정받지 않으면 안 될 처지가 되었는가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박진경이 연대장으로 있던 경비대는 양민과 폭도의 구별
연결이 곤란하다 하는 이유로 중산간 마을 주민들을 무조건 연행하기도 했습니다. 예, 예. 행동이 느린 노약자들이 주로 포로로 잡힌 이유였고요. 실제로 박진경은 채 한 달도 되기 전에 특채까지 합니다. 무차별 체포작전이 군인들이 볼 땐 성공적인 작전으로 평가받았기 때문인데요. 예? 따라서 사삼지원과 공무원이 박진경 발언 사실 여부를 운운하는 건 이 진상조사 보고서 내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거기도 한데요. 예. 정부가 밖에서 그런 거 아닙니까? 소개 신경 써야 될 게 많아서 소개한 다섯 페이지만 예. 읽었더라도 박진경 추도비 사태 문제의 본질은 사실 발언 자체가 아니라 박진경의 무차별 체포 작전이 더욱 강경한 진압과 초토화 작전으로 이어지는 길목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일단 지금 박 기자님의 이야기는 이미 다 교차 검증이 된 그 발언이었다. 네. 이거는 이제 뭐 확인이 된 건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후손들이 주장을 하는 건데 그걸 또 도정해서 어느 정도 네. 뭐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예, 맞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박준경 후손의 주장에 대한 그 조치도 좀 문제였는데요. 예. 4.3 지원과 관계자는 그 후손에게 지금 추가 진상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예. 그쪽의 박진경 발언에 대해 진위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해보라라고 이제 말하면서 돌려보냈다고 해요. 예, 예. 이 말의 그 뉘앙스를 좀 짚어보면 행간을 짚어보면 우리는 굉장히 곤란하니 네. 그쪽으로 질문을 하세요라고 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보입니다. 예. 행정편의주의가 조금 발동된 것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누구보다 4.3의 역사를 바로 세우기에 앞장서야 할 제주도가 예. 민원을 손쉽게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편의를 더 앞세운 듯한 느낌을 좀 지울 수 없습니다. 또 앞으로 가령 4.3과 관련된 비상식적인 주장이 제기될 때마다 예. 사회적으로 합의된 공식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반박하거나 일축하는 대신 그 역시 소중한 의견이라며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불필요한 조사를 벌여야 하는가 예, 하는 건 예. 아닌가 하는 점도 우려가 되고요. 예. 4.3 지원과 관계자는 시민단체도 좀 비판을 했는데요. 예. 4.3 단체 때문에 박진경 대령이 유명세를 탄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조용히 냅두면 될걸. 예, 가만히 놔뒀으면 후손들이 찾아올 일도 없었을 텐데 일을 예, 더 예. 크게 만들었다는 거죠. 아, 그렇게 얘기합니까? 예, 그렇게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 또 이제 시민단체가 4.3 지원과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 얘기 나온 김에 그럼 추가 진상조사단 소식도 좀 들려주실까요? 네, 그 재단 조사 연구실을 중심으로 전문 인력을 추원해 꾸려졌고요. 예. 분과위는 오늘 연말까지 조사가 마무리되면 내년 보고서를 작성 발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내년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별 탈 없이. 네.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예, 그렇습니다. 예. 갈등 없이. 예. 네. 걱정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자,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죠. 나 돌아갈래입니다. 좀 더 연기 톤으로. 부끄러워가지고. 예, 그 박하사탕 영화에 나왔던 네, 맞습니다. 대사 같은데 네. 뭐 이거 어디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까? 네, 제주에 가장 적합한 행정체제 모형으로 시군구 예. 기초자치단체가 제시됐습니다. 아, 저희도 좀 전에 뉴스를 통해 전해드렸는데 자, 오늘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연구 용역 네. 제2차 중간 보고회가 있었죠? 네. 그 중간 보고회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예.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로 시군구 형태와 시읍면 형태로 압축되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러면 총 6개 대안들을 검토를 했을 텐데 여기서 이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가 1순위로 꼽혔고요. 그다음에 2순위가 시읍면 기초자치단체였는데 네. 이거 일반 청취자들이 들으면 차이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네. 그 용역진의 이들 6개를 두고 전문가들로부터 의견 수렴을 거쳤는데요. 예. 30명 중 26명이 응답했다고 합니다. 6개 모형 중 2순위까지 중복 선택하도록 한 결과 예. 1순위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시군구 예. 모형이 18표를 받았고요. 예. 2순위 시읍면 모형이 16표를 얻었습니다. 뒤이어 행정시장 직선제가 9표를 받았고요. 예. 네, 그중 1, 2위를 차지한 대안 모두 광역과 기초라는 중층형 형태고요. 예. 그 법적 지위를 갖습니다. 또 의결기관으로 기초의회를 설립하는 것도 같고요. 예. 주민 직선으로 단체장을 선출한다는 점도 같습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법인격이 생겨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자, 차이점도 설명해 주세요. 예, 다른 점은 시군구는 자
광역자치단체죠. 제주특별자치도. 예.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인 시군. 예. 그리고 읍면동 세 개 계층 구조를 갖습니다. 그리고 시읍면은 그 광역인 제주특별자치도. 예. 그리고 기초인 시읍면 이 두 개 계층의 기본 구조입니다. 어. 다만 시의 경우에는 예. 관할의 동을 설치해 세 개 계층 구조가 만들어지긴 합니다. 예. 그 집행기관 수장은 예. 시군국 모형에서는 시장이나 군수가 되는 것이고 예. 시읍면 모형에서는 시장, 읍장, 면장이 되는데 다 모두 선출직입니다. 두 번째는 그 면장까지도 다 그 선거를 통해 선출하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읍면장까지 다? 네. 시장도 그렇고? 네. 지금은 시장, 읍장, 면장 다 임명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시읍면 형태로 도입이 되면 예. 규모가 좀 작아지니까 주민 참여 기회가 훨씬 쉬워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예. 용역진은 이 형태가 제주도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지만 예. 적합 또 조사 결과 시군구가 1위로 나왔는데요. 이건 예. 전문가들 선택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에 더 가깝다는 장점이 있고요. 아까 주민 참여 기회가 쉬워지기 때문에 예. 그 제주만의 독특한 시스템을 갖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군구 모형은 제주도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모형이거든요. 시읍면 형태로 하면은 네. 네? 전문가들은 그렇게 놨고요. 용역진은 사실은 시읍면 체제를 좀 추진을 하고 싶어 했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쪽으로 약간 방점을 찍었는데 그 조사 결과, 예. 그러니까 전문가 대상으로 조사 결과 시군구가 예. 뽑힌 거죠. 보통은 이제 시기상조라든가 네. 아니면 뭐 이제 현행법상의 문제라든가 맞아요. 이런 네, 것들을 네, 좀 제시하는 경우들이 맞습니다. 많았죠.